지금 이폼 부품에 대한 사용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부분이 이렇게 안쪽으로 약간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 반대편에도 이렇게 장착이 됩니다. 안쪽으로 약간 휘어져서. 그 다음에 지금 에어 유닛이 위에, 그 위에 장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. 이 지금 폼 부품에 대한 사용법은 이렇게 에어 유닛을 얹어서, 그리고 지금 이런 선들이 앞쪽에서 요 밑으로 나오게끔 만들었더라고요. 지금 잘 보시면 이 고무 재질로 된 여기 안테나 마운트들도 지금 에어 유닛을 살짝 이렇게 눌러주게 되어 있고요. 그리고 폼 부품 하나가 더 있는데, 이 얘도 이렇게 선들하고 같이 정리가 돼서 이렇게 딱 눌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. 거의 지금 프레임 안에 가득 차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겠네요. 댐퍼의 역할을 할수 있을지. 지금 이 이모탈 안테나가 지금 자리를 못 잡아서 이렇게 다리에 거치를 했고요. 또 얼마나 또 수신율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오늘 또 테스트를 하러 나왔습니다.
감사합니다.